안녕하세요. 아침 3분 공감에서 한파의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드립니다.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희망하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 생애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기에 가장 젊게 살아야 할 날도 오늘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 희망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열정으로 오늘을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젊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눈길 미끄럼 조심하시고요. 오늘 20대의 푸른 젊음 같은 뜨거운 열정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임종천의 희망하는 만큼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나 무관심은 영혼마저 주름지게 한다. 머리를 숙여 성장하는 영혼을 흙으로 뒤돌리는 것은 긴 세월이 아니라 근심, 의심, 자신감의 결여, 두려움, 절망과 같은 것들이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으며 희망하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강산애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들만의 신비한 이 노초
연어들처럼